네, 췌장암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췌장을 그림으로 보시면 위 바로 뒤쪽에 위치해 있고요. 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두부와 체부와 미부로 나누는데요. 예, 두부는 십이지장 쪽에 연결이 맞닿아 있고요. 예, 꼬리 부인 미부는 부신 쪽에 맞닿아 있습니다. 이 췌장이 아시다시피 이제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우리 몸에서 소화를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장기이고요. 또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췌장에 생긴 악성 신생물을 이제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인슐린 등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굉장히 이제 빈도는 적고요. 5%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소화효소 분비와 관련된 외분비 세포에서 기원하는 종양이 90% 이상입니다. 췌장암의 위험 인자는 흡연이 30%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열량 고지질 식사가 20% 정도로 췌장이 아무래도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췌장암의 주요한 위험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 췌장염도 그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오래된 당뇨병도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사선이나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도 위험 인자가 되고요. 주로 이제 췌장암은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많고요. 이게 50세 이상의 고령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췌장암이 보통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 초기에 발견되는 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대부분 3, 4기에 들었으나 발견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증상이 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율이 10% 이하에 불과하고요. 주된 증상은 복통과 체중 감소입니다. 이렇게 복통이나 체중 감소가 될 정도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벌써 3, 4기로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흔한 증상이 황달인데, 이제 체중 두부 쪽에 종양이 있는 경우에는 황달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제 총당관, 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막히면 황달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체부나 미부암은 조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로 사기암이 되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췌장암의 현대학적인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제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10% 이하이기 때문에 실제로 根치 목적의 절제술이 가능한 환자는 15% 이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더라도 재발이 흔히 흔한 현상인데요. 거의 8, 90%에서 재발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미세 전이가 대부분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80%는 간이나 복막이나 폐 등의 원격 전이 형태로 재발이 됩니다. 역시 미세 전이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이제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주로 하게 되는데, 방사선 치료만으로 이게 평균 생존 기간은 6개월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항암 치료와 병행을 하거나 항암 치료 단독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1년 이상 넘기기 어려운 경우가 흔한, 우리가 5년 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대단히 어렵고 여우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